영액을 얻는 사람들은 아주 올라가고, 네. 아닌 분들이 태반이다 보니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변동수가 많아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변동수가 많다 보니, 금전운은 솔직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띠에 비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끼띠분들의 2021년도 상반기 금전운을 좀 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토끼띠분들의 금전적인 성향은 어떤가요? 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부지런하게 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예, 정말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좋지가 못해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이 다 틀리다는 것만 아시고, 예. 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3세 되시는 김효생 토끼띠의 금전운입니다. 초년생이다 보니까 금전이 들어온다, 안 온다는 없을 것 같아요. 초년생이다 보니까 단지 좀 흐름 자체가 쓸 일이 좀 많아질 거예요. 초년생이 뭐에 쓰겠어요? 노는 데 쓰겠지. 그리고 너무 일찍 술들을 좀 마시는 경향이 많아질 거예요. 나이가 23살인데, 술들을 좀, 술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술들을 좀 절제를 하셔야 될것 같다. 다음은 35세 되시는 정묘생의 토끼띠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업의 인연고리로 태어나다 보니까,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아주 올라가고, 아닌 분들이 태반이다 보니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변동수가 많아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변동수가 많다 보니, 금전운은 솔직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띠에 비하면. 하지만, 이동 변수가 많다. 한참 활발해야 되잖아요. 나이 그렇죠. 35세면. 청춘이니까. 예. 그런데, 몸의 나이는 노년에 가깝다. 몸의 나이는 침체되는 그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은 47세 을묘생 토끼띠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운은 좋대. 금전운은 실제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래 있던 돈이라면 잘 간수를 하셔야 될것 같다. 갑자기 나갈 수가 있어요. 재물이 모이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물이 좀 많이 모인 상태야. 모인 상태인데, 앞으로 칠지 뒤로 칠지 좀 빠지는 형국이다. 마지막입니다. 59세 개묘생 토끼띠요.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나이들이 이제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0이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한 마음에 욕심이 앞서다 보니 덫에 걸리는 형국이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뭐, 집을 샀다든가, 몇년 전에, 땅을 샀다든가, 그러다 보면, 덫에 걸리는 형국이에요. 그거로 인해서요? 발이 묶이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돈은 없고, 거기에 대한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으면 좀덜할 텐데, 아무래도, 남의 돈이 됐든, 이제, 은행 돈이 은행 이자가, 됐던 이자 부분이 좀 나가다 보면, 덫에 걸린 거죠. 선생님, 그런 형국들이 많아요.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토끼띠분들의 금전운을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띠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